너였구나. 나와 운명이 교차한 이 세계의 여행자. 본 황녀에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? 난 삼천 세계의 경관과 함께 과거와 미래의 모든 걸 보았지. 하지만 이곳의 경관도 그럭저럭 볼만하군. 흥! 본 황녀가 통찰한 세상은 평생을 들여도 상상할 수 없지. 내 유야 정토에 비하면 이곳은 한 틀의 좁쌀에 불과하다고. 하지만 아깐 좀 더 있고 싶다고 하셨지 않습니까? 그건 단지 나와 같이 이 세계에서 온 자를 염려해 준 것뿐이다. 흥! 범인의 속세보다 아주 조금 조용한 것뿐이야. 시간의 발걸음은 내게 붙잡혔고 운명의 염탐은 내게 차단됐지. 이 세계의 여행자여, 지구한 황녀가 네 마음속 근심을 모두 끊어버리겠다. 지금 마침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. 만약 고민이 있으시면 아가씨께서 기꺼이 들어주실 겁니다. 어리석구나. 위대한 단주의 황녀가 속세의 감정 따위에 마음이 더럽혀질 리 있겠는가? 제가 바깥으로 정찰 나갔을 때 모험가 길드의 신인이 아가씨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꽤나 큰 웃음거리가 됐었지 않습니까? 제 기억엔 아가씨가 그 일로 괴로워하셨던 것 같은데. 헛소리! 본 황녀가 고작 부하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이냐? 난 그저 그 젊은 부하들이 운명의 실에 이끌려 내게로 온 이 세계의 여행자처럼 내 지시를 깨닫지 못해서 한탄했을 뿐이다. 틀림없군. 마음을 정했다. 만약 오즈가 또 본 황녀 대신 정찰을 나가면 네가 나와 동행하는 걸 허락하도록 하지. 부하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는 건 내게 맡기너라. 솔직히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. 근심할 필요 없다. 넌 본 황녀가 선택한 사람이니 마음 놓고 세인들에게 내 위대한 뜻을 알리거라. 좋아, 약속이다. 기뻐하라. 내 거룩한 빛 아래서 그 방자한 악의 구름이 모두 흩어졌도다. 높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종말을 알리는 모래시계이며 지에게서 솟아난 진동은 옛 신의 심장이 내는 최후의 발악이지. 본 황녀 역시 결국 홀로 외로이 이 세상의 고독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? 축복받은 자여, 본 황녀와 함께 모든 종말의 증인이 되어 영원한 유야의 강림을 맞이하겠는가? 아가씨의 말은... 우즈? 종말이야? 아가씨. 좋아. 축복의 영광으로 네 운명의 여정을 밝게 비춰주마. 나, 피스, 본 루프슬로스 네피도트. 그리고 밤의 권속 오즈발도 흐라프나 바인스가 네 앞길을 지켜주너라. 운명의 묵시록에서 말한 것처럼. 찬송하라. 이 청토는 본 황녀의 축복을 받았으니 그 누구도 너의 잠을 방해할 수 없으리라. 아가씨께선 잘 자, 좋은 꿈 꿔 라고 하십니다. 너와 내 운명의 허영이 거룩한 빛 아래 뒤엉켜 있구나. 어둠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언제든 본 황녀의 존귀한 이름을 부르도록. 좋은 아침, 오늘 날이 참 좋네.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날 불러라고 하십니다.